아침엔 넌 네 골핏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눈이 떠지.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이거는 태권 댄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권 댄스는 대세인 그 K-POP과 그 다음에 이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두 개가 합쳐져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장착을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아주 재미있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태권 댄스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와 확실하게 태권도장의 증진 효과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권 댄스 화이팅! 완전 재밌었어요. 몇 살이에요? 중1이요. 중1이요? 이거 하니까 뭐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되고 엄청 재밌었어요. 네,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네, 기존에는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체력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태권 뮤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정확히 아이들을 음악에 맞춰서 동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런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힘들게 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기술 습득을 하게 되고 방송 댄스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희가 태권 뮤직을 도입하면서 그런 방송 댄스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 태권도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도장 수업 시간에 웃음이 끊기지 않고 행복이 넘쳐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의 그 K-TIGER 작품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K-TIGER 작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아서 일반 수련생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태권댄스 작품은 기존 수련생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수준에 맞게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발표회나 공개 수업 이럴 때도 부모님들께 좋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다음 달에 있을 태권 체조 대회에 이 작품을 두고 한번 나가볼까 지금 네, 생각 중입니다. 태권 체조 화이팅! 왠지 언제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태권 체조 해본 것 중에 제일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를 시합에 나간다면 몇 등? 1등! 1등! 나이스! 나이스! 다른 태권 체조들은 유치하고 어려운데 이 태권 댄스는 즐기기도 쉽고 보여주기도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태권 댄스 짱! 지금 유아 태권 체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한 시간 만에 이 동작을 했는데 애들이 좀 금방 배우더라고요. 거의 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는 쉽게 즐기면서 배우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태권 체조를 아예 태권 체조도 좋지만 몸풀기 체조로 아이들이 하고 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지금 유아 태권도랑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몸풀기와 태권 체조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있고요. 이번 12월쯤에는 아예 이거 갖고 공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이들을 맞춰서 동작을 좀 다듬어 주니까 뭐 시범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쉬우면서도 깔끔한 동작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시범단 아이들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대형만 좀 바꿔가지고 익스트림이라든가 체조를 좀 겸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요것도 이제 시범단용으로나 시범용으로 나가도 진짜 주위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고급 작품 하나 사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이거. 태권댄스 화이팅!